네, 안녕하세요. 일상을 여행처럼 지인TV 최지인입니다. 네, 지난번에 방송인처럼 스피치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연습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사실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행과 꾸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고민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누군가의 노하우를 강의를 듣는 것이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죠. 강의를 들을 수 없다면 인터넷 강의라도 요즘은 유튜브로라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스피치에 대해서도 발음 교정에 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교정을 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내 안에서 내 스타일로 만들어서 나화시켜야 합니다.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책도 읽고 실행을 안 하면 소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저도 지인TV를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연습하면서 나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얼마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청님도 주부아빠님도 보니까 오랜만에 찍으니까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고민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은 분들도 고민을 하시던데요. 사실 카메라 앞에서 누가 볼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연습합시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아프리카 TV를 만드신 분이 책을 썼는데요. 제목이 꾸준함이 답이다일 거예요. 제가 라디오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DJ라면서 게스트로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인TV를 통해서 꾸준히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에코라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판화전 제가 촬영을 해왔는데요. 그 영상 끝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Thank you.